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배농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생선을 잡으면 회 뜨는 칼을 오늘 준비해가지고 칼을 가리는 거 불러왔어요. 제가 칼 가리는 거 한번 가보시죠. 칼 가리는 거. 칼 가리는 거. 자, 이렇게 칼의 보안이라는 출장 칼 가리는 거. 출장 칼 가리는 거. 칼이 보시면 칼이 좋아요. 이건 나 판매하는 칼이고. 판매하는 칼. 가격이 좋겠어요. 가격 42,000원. 진짜 사면 바로 갈아타서. 중요한 부수 칼집니다. 중요한 부수. 칼집은 이렇게 많습니다. 사용하는 칼이 날이 무리면 집에서도 많이 갈지만, 그러면 기계, 자, 기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칼 갈아주시고 계십니다. 칼 갈아주시고 계시고, 테스트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사장님께서. 자, 이런 식으로. 칼 요새는 자동화가 돼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칼을 저렇게 갈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테스트. 자, 신문지 테스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손으로 느껴보시고, 이렇게 전문가 손길이 딱 티나가 나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칼을 몇 개 갈아가지고 생선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자, 테스트도 해주십니다. 자, 힘을 안 주시고 살살 누르기만 하는데 칼이 들어가네요. 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을 4개 맞겠습니다. 4개. 4개의 칼을 이렇게 4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칼을 가주십니다. 이렇게 엄청 이것도 기술력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기계에 대고 간다고 잘 갈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자분들이 잘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면 한 개당 3,000원 받고 있으면 3,000원. 그리고 칼 판매도 자, 이런 식으로 칼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도 이렇게 가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칼을 사시면 다 사장님께서 갈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 있는 칼들도 이런 거 일제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멋지죠. 사시미 칼 이런 거 곰보 칼 곰보라고 하죠. 여기 곰보가 막 나 있는 곰보 칼이 있어요. 곰보 대박입니다. 대박. 13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3만원, 13만원. 자, 이렇게 비싼 칼들도 있고, 요런 칼들도, 요건 독일 거, 요런 칼도 독일 거, 하고, 요런 좋은 거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방장 칼. 여러 가지 칼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칼갈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 기계가 돼가지고, 손을 가는 시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장 칼갈이, 이런 식으로. 출장 칼갈이를, 이렇게. 출장 칼갈이를 합니다. 출장 칼갈이. 자, 이런 식으로 칼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하면 대구로 방문해가지고 발전기 다 있습니다. 전기 꼽을 필요도 없고 여기 칼 갈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칼 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칼을 갈았습니다. 칼 개당 3,000원씩 주고 제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칼을 갈았습니다. 자, 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가 날이 엄청 서 있습니다. 와, 멋지죠? 자, 일단 날 보면은 엄청 잘 갈렸습니다. 자, 보세요. 엄청 잘 갈렸고, 와, 이게 진짜 잘 갈렸네요. 이 칼이. 이야, 안 보시죠? 지금이네요. 와, 갈렸습니다. 갈렸고, 자, 요거 쪼매난 것도 제가 갈았습니다.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건 휴대성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신문지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칼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지가, 이야, 멋집니다. 칼 잘 갈렸습니다. 이야, 잘 갈리면, 이야, 멋집니다. 이 칼 한번 보세요, 이거. 일단 쪼매난 칼 테스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신문지가 이 정도 나갈 정도면 막 살아있습니다, 날이. 자, 다음 큰 칼입니다, 큰 칼. 자, 큰 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야, 이보세요. 날이 살아있습니다, 날이. 이거 하, 멋지네요. 우와, 살아있습니다. 이야, 깔끔하게 잘리네요. 커터 칼보다 더 잘 듭니다, 커터 칼보다. 이 정도면, 이야, 이보세요. 자, 요거 칼갈이 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칼 갈았기 때문에. 이야, 칼이 쭉쭉 나가네요, 쭉쭉. 자, 다시 바람이 지금 불어가지고. 이야, 이보세요. 칼 쭉쭉 나갑니다. 자, 요 종류 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잘 잘리죠?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쭉쭉 나가네요, 쭉쭉. 신문지가 이 정도 나갈 정도면. 이야,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야, 이보세요. 쭉쭉 나갑니다, 쭉쭉.
자, 오늘 요 칼들을 갈아봤는데요. 뭐 개당 3,000원 치고는 뭐 손 내서 집에서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칼들을 갈아봤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미느니 3,000원 주고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들고 칼이 날이 완전 서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요 칼이 엄청 잘 갈렸습니다. 이걸로 다음에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칼 가는 칼갈이 칼의 부활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 간접 광고입니다. 자, 광고는 아니고 요 칼이 엄청 잘 갈렸기 때문에 저는 낚시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가겠습니다.